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또 저희 24/7 chilling에서 또 한 번 또 새로운 나라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어떤 래퍼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래퍼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Yo MTV Raps Cypher의 호스트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MTV 아시아 관련된 영상에 너무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절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영 라자입니다. 영 라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래퍼 영 라자예요. 영 라자, 영 라자가 며칠 전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죠. The Dance Song이라고. 제가 이거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너무 곡이 재밌더라고. 약간 코미디 같은 요소들도 좀 있고 좀 굉장히 펑키한 느낌이 잘 드러나는 곡인 것 같고, 또 저는 영 라자의 어떤 탤런트 있죠. 뭐 랩뿐만 아니라 어떤 퍼포머로서 뭐 다양한 어떤 뭐 표정이나 이런 느낌들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좀 펑키하고 재밌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걸 느끼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지하게 이 영라자의 더 댄스송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가 왜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왜 이제서야 찍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비디오를 스타트로 해서 싱가포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 그리고 영라자의 리액션 비디오도 찍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되게 그 몸속에 약간 그 펑키한 코미디한 그런 바이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재밌어요, 이 래퍼는 보면. 오! 오! 이게 트랩인데 뮤직비디오에 주는 그 펑키함 때문에 절로 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댄스송이지. 오! 오! 아, 나 너무 좋다, 이 노래. 이거 있잖아, 이거. 되게, 나,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데 이 댄스송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의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I got it from France. 사실 좀 저는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서 되게 재밌게 연출하는 비디오들이 있잖아요, 래퍼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루다크리스라든가 버스타 라임즈 같은 래퍼들의 비디오가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뮤직비디오들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아마 그때 이후로 이렇게 재밌는 뮤직비디오 보는 게 좀 처음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펑키한 바이브의 랩을 뱉을 수 있는 것도 탤런트나 랩 스킬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야. 루다크리스나 버스타 라임즈가 랩 스킬이 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펑키한 느낌의 곡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 라자도 저는 외국인인 제가 들었을 땐 되게 랩이 나이스하고 되게 듣기가 좋단 말이죠. 오! 그거 봐,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 미쳤어. 오. 아니 이게 망치로 내려 찍는 장면에서 이제 피 같은 게 낭자하는 그런 걸 텐데 저게 피가 아니라 케찹으로 보이는데? Take my piano, look at my dance. 에이, 에이, 후!
어, 뭐 비디오에서 버스터 라임즈 같은 바이브가 있다. 제가 뭐 영라자의 음악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검색되어 있는 곡들은 좀 들어보긴 하는데 되게 이번에 이제 이 The Dance Song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펑키함의 극치인 것 같아. 약간 한편에 3분짜리 코미디 영화 보는 느낌도 있고 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사실 트랩이라는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맨날 뭐 드립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많지만 이렇게 펑키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트랩 음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영라사의 캐릭터가 굉장히 너무 재밌고 좀 끼가 많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춤이 너무 생각날 것 같아. 약간 그거 같아. 물고기 지느러미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물고기가 된 것 같아. 마치.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 24/7 채린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